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같은 차로가 아니죠. 옆 차로죠. 옆 차로에는 안전거리가 없습니다. 따라 이번 사고는 블박찬 잘못이 전혀 없어요. 저 트럭이 100%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아니 저 차가 사고를 내놓고 그 쇳덩어리 떨어져서 내 차를 부딪히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갔다. 뺑소니다. 즉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왔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어느 쪽인지 모르죠. 이렇게 불분명할 때 그럴 때는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즉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 12월부터 낙하물로 인한 인명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차장을 주행 중인 제보자. 비어있던 공간에 주차를 하려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시간이어서 맛있는 간식을 사줄 생각에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휴게소에 진입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나서 제보자는 그대로 주차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제보자 차량과 부딪힙니다. 후방 영상을 보시면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속도를 내며 추월을 시도하는 게 보이는데요. 넓은 도로에서 제보자가 서행하며 주차 공간을 찾을 때 상대 차량이 비어있던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한 거죠. 이 사고로 약 4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제보자. 제가 이제 그 선행 차량이긴 한데 이제 제가 뒷차한테 깜빡이를 안 켜고 이제 핸들을 틀어서 접촉처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기 보세요. 역주행이 안 되죠. 한쪽 방향만 갈 수 있죠. 원웨이죠. 일방이죠. 그러면 길이 넓지만 넓다 하더라도 이곳은 차 한 대씩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 차가 한 대씩 가야 되는 그런 통로다. 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뒤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오른쪽으로 꺾을 때 오른쪽 깜빡이를 안 켰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뒤차가 완전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들어갔더라면 따라서 앞차에게도 잘못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차가 한 대씩 가는 공간에서 앞차보다 먼저 지나려고 했던 뒤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뒤차 70, 앞차 30으로 보입니다. 이상 길 위에 눈 블랙박스였습니다.